안녕하세요, 후키맘이에요. 저는 첫째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둘째가 14개월이라서 사야될 게 너무너무너무 많아요. 근데 마침 미메프 22데이 특가가 있어서 제가 득템을 했어요. 하나씩 하나씩 제가 언박싱을 해볼게요. 짠! 바로 아디다스 프레스트 그로브! 어떻게 놀려! 이 정도면 뭐 놀이터에 신고 가면 완전 핵인싸 되지 않을까요? 이거 원래 얼마인지 아세요? 49,000원! 위메프 22데이 특가로 거의 반값인 26,910원! 그래서 고민 없이 바로 질렀죠. 아들 또래 남자애들 후드 입은 거 보면 너무 귀엽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이 하늘색 후드 점퍼예요. 너무 귀엽죠? 아까 산 이 아디다스 이 신발이랑 너무 매치가 잘 되죠?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. 이거 가격이 좀 나갈 것 같죠? 시중가 89,000원! 그럼 제가 그 가격에 샀냐? 아니죠. 무려 1,900원! 9,900원에 이 자켓을 샀어요. 우리 맘들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이제 곧 있으면 화이트데이인데 이게 아이들 눈높이에 딱 맞춘 제품인데요. 바로 미니 캔디 머신! 짜잔! 자, 그러면 돌리면 한 개씩 나오는 거죠. 보고 있는 남편, 내가 딸을 위한 선물 이렇게 싸게 샀는데 그럼 나를 화이트데이 선물 뭘 사주려고 그러나? 신학기 선물이나 준비물 하면 이게 빠질 수 없죠. 알짝 문구 세트! 원래 여러분 운동은 장비빨이죠. 공부는 용품빨.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? 22,900원에 이 모든 걸 다 구입했습니다. 이번엔 초등학교의 필수템! 음악 시간에 그 리코더. 자, 리코더 중에서도 가장 명품 야마하 리코더. 사실 이 외모에 걸맞게 음대 진학생이었거든요. 제가 여러분과 제 딸을 위해서 한 곡도 뽑아볼게요. 곡명은 넬라판타지. 여러분 다들 아시죠? 그 정도는 기본이잖아요. 저한테 왜 그랬어요?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은 호조 네일 스티커 28종입니다. 신학기 아이템들 많잖아요. 그거를 사주면 잃어버리고 사주면 잃어버리고 그걸 쓴 돈이 얼마예요 저희가. 그래서 바로 이 네임 스티커를 샀습니다.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. 이거 다른 친구들 탐낼 것 같은데? 그럼 이쯤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. 스티커의 가격이 얼마냐? 9,900원! 어마어마하죠? 네, 지금까지 제가 구매한 제품들 총 가격으로 합산해 볼게요. 아디다스 포레스트 그로브, 랩핑 후드 점퍼, 미니 캔디 머신, 학용품 세트, 리코더, 호주 네임 스티커 28종. 너무 싸지 않아요? 명품을 샀어요 저희가. 곧 있으면 위메프 33데이 특가도 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. 다른 분들은 어떤 것들을 득템했는지 좀 인스타로 살펴볼게요. 이런 것도 팔았구나. 이거 진짜 싸다. 괜찮은 게 되게 많네요.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 2데이 특가를 잘 활용해서 엄청 득템하신 분들이 많네요. 네, 우리 맘님들 곧 있으면 있을 위메프 33데이 특가도 다 같이 노려봐요. 안녕.